올라가라.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어를 교체하러 왔어요. 타이어를 새 걸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앞뒤 X자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4만 킬로 정도 탔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마스크 썼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검사가 세 번째인가? 잠깐만 있어봐. 1년. 이제 두 번째 자동차 검사가 오는데 검사를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타이어도 한번 이렇게 차 한번 쓱 둘러보다가 알게 된 게 앞 타이어가 마모가 좀 돼서 타이어 교체 시기가 됐나 보다 생각하고 뒷타이어도 한번 점검하러 왔어요. 근데 뒷타이어는 트레드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라?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앞 타이어로 왔죠. 다시 앞 타이어로 와보니까 아무래도 뒷타이어보다는 조금 이 모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앞 타이어로 와보니까 아무래도 뒷타이어보다는 조금 이 모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모가 좀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보면은 마모 한계선을 봐도 한참 남은 상태고 이쪽에서 봐야 되나? 여기 마모 한계점이 여기 있구나. 마모 한계점을 봐도 아직 한참 남은 상태고 해서 타이어를 새 거로 교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하니까 앞뒤로 X자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뭐 전륜구동 자동차든 후륜구동 자동차든 뭐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잘 관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밸런스도 잘 맞고 마모도 일정하게 잘 되기 때문에 타이어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에도 보면은 5,000km마다 한 번씩 X자로 교환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저는 4만 키로 타는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타이어 전문 용어는 잘 모르지만 숄더라고 하나? 이 모서리 부분이 유난히 많이 닳았더라고요. 뒷타이어는 앞으로만 전진하니까 아직 한참 남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X자로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해요. 한간에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4륜구동 자동차는 타이어를 교체할 때 전체를 다 교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마모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타이어 브랜드 자체가 틀리거나 타이어 사이즈가 틀리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한 번에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시 사륜에 트랙션 컨트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걸려있다고 한다면 한 번에 내적을 교환해주는 게 정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뒤 타이어만 교환하고 그리고 다시 한참을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뭘로 확인을 해야 되냐? 동전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동전이 지금 없으니까 깊이를 측정할 때 한 요 정도 자 요 정도 이쪽도 거의 똑같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그 엔진의 무게 때문에 전륜 부분에 하중이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조향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바닥에 부비적거리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벌만 조금 유난히 많이 달고 안쪽 부분은 트레드가 4만 킬로를 탔는데도 뭐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 특수한 스펙의 타이어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프로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소위 말하는 깍두기 타이어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그 레이싱 타이어처럼 좌우 어떤 그 패턴이 정해져 있거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X자로 교환하시면 안 되고 앞에서 앞으로 뭐 앞에 뒤에 있는 타이어를 그대로 조수석 앞으로 운전석 뒤에 있는 타이어를 그대로 운전석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환해서
트레드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타시면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마모가 많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타이어를 관리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등속 조인트 누유는 없고 라인이 핏도 얼마나 있나 봐? 네 많이 있네. 제가 브레이크를 잘 안 쓰는 타입이야. 노 브레이크? 어우 라이닝도 아직 많이 남았네. 뒤는 안 보인다. 우와. 아, 뒤도 엄청 많이 남았네. 응? 뒤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거를 5로 올리면은 간섭이 생길까봐. 어, 맞아. 예, 이거를 50으로 좀 다운시키고 5로 올리면 괜찮을까 그렇지. 해서. 괜찮지. 예. 그래서 아예 다음번에 갈 땐 그런 식으로 좀. 있으면. 예. 여기 55요? 응. 그럼 255를 봐야 되겠네. 응. 아, 그리고, 타이어를 이렇게 위치 교환하면서 공기압 센서가 약간 조금, 뭐라고요? 공기압 센서가 약간 걱정이더라고요. 뭐, 그 차 그림 보면은 운전석, 뭐 운전석 기준으로 운전석 쪽 타이어, 조수석 쪽 타이어, 그 뒤에 타이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공기압 센서가 어떻게 위치 교환을 하면은 자기가 자리를 잡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해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일반적으로 위치 교환을 할 때 공기압 센서까지는 순정 같은 경우 공기압 센서까지 완전히 뭐 타이어 떼가지고 교환한다고 안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위치 교환을 해버린다고 하고 자기가 알아서 위치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 궁금한데 아시는 분 계신다면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